박서 A 31번 단어 얘는 뭐다 그래서? WASNT. 아니고 wasn't예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 역시 인공지능은 멍청해. wasn't는 was not의 줄임말이고요. was는 뭐의 무슨 형이다. 오케이. be 동사 종류가 세 가지 있는데요. am하고 is하고 are가 있는데요. 그렇죠. am과 is의 과거형이고요. 그러면 are의 과거형은 뭐예요? were입니다. were. 됐습니까? 기억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No. no. now가 아니고 no입니다. no. No. no의 특이한 점은 어떤 글자 하나가 소리가 안 나죠? 그렇죠.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No. 그러면 하다시면 얘가 변형될 수 있는 형태는 이 속에 did가 들어가서 new 이렇게 과거형의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ing를 붙여서 두 가지 뜻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몇 가지 뜻이 된다 했죠? 네 가지 뜻이라 했습니다. 오케이. 네 가지 뜻이 뭔데? 오케이. 자, 하다시 앞에 to가 들어가는 경우를 선생님이 to라 합니다. 모든 하다시의 대장이 to do고. 그래서 첫 번째, 뭐뭐 하는 것. 두 번째, 뭐뭐 하기 위하여. 세 번째, 뭐뭐 하기 위한. 네 번째, 뭐뭐 해서. 됐습니까? 그러면 to know는 무슨 뜻으로 쓰일 수 있다? 아는 것도 알기 위하여, 알기 위한, 알아서. 이네 가지 뜻이 될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knowing은 아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가 되거나 또는 아는 것이라는 이름시인데 이거하고 그러니까 knowing하고 to know가 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단 말이에요. 뭐뭐 하는 것이란 뜻으로서. 오케이. 하다시는 모습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변화, 여러 가지 다른 뜻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practice room. Practice room. Practice room. But. 접속사라고 합니다. 붙여줄 때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Story. 오케이. 무슨 시예요? 이름 시죠. 그러면 셀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면 셀수 있죠. 셀수 있단 말은 얘가 문장 속에 사용될 때 이렇게 쓰이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쓰이거나 스토리가 문장 속에서 사용될 때 실제 모습은 a story, stories 또는 the 스토리 또는 더 스토리즈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오케이. 얘들은 처음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처음 어떤 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처음 얘기해. 근데 그게 하나야. 그럼 이렇게 하고요.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할 건데 이야기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야. 그럼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하는데 하나면 이렇게 쓸 거고요. 그 이야기.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다 여러 개면 그 이야기들, 아까 얘기했던 그 이야기들 이런 네 가지 형태로 쓰입니다. 이름 씨는 셀수 있을 경우에. 모르나요? 오케이. famous. Famous. 무슨 시죠? 어떤 시는 문장 속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몇 가지다? 두 가지죠. Famous singer. 이는 무슨 뜻이에요?
어떤 뒤에 이름씩 넣어서 뭐의 덩어리 만든다? 어떤 것의 덩어리 만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she is famous. 이건 무슨 뜻이에요?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하다처럼 쓰이죠. 유명하다. 어떤 시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A few. A few. 됐습니까? Okay. A few의 뜻이 저런 뜻이니까 A few book이야. A few books야. 그렇죠. 얘가 약간이라 했으니까 몇 권 이상이다? 두 권 이상이니까 A few 뒤에 셀 수 있는 녀석의 복수 형태를 써야 됩니다. Practice. Practice는 두 가지 시로 쓰일 수 있다. 무슨 시도 되고 시도 되고 무슨 시도 된다? 이름 시도 된다.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도 되고 뭐뭐 한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그 다음에 문장 속에선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뭐 이거는 두 개는 비슷한 뜻입니다. Practice고요. 스펠링 주의하시고요. 쓰 소리 나는 거 조심하세요. Year. Year 무슨 시예요? 이름 시죠? 그러니까 문장 속에서 실제로 사용될 때는 몇 가지 형태다? 어떻게도 쓰이고 A year, 1년 그 다음에 년들, years 그 다음에 그해 그해, 아까 얘기했던 그해 The year 그해들, 그년들, the years 이런 식으로 쓰인다, 셀 수 있기 때문에 얘들은 아까 얘기했던 걸 다시 얘기할 때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간단한 문장으로 더를 쓰는 경우를 얘기해주면요 A하고 B하고 대화하는데 얘가 I bought a book 이렇게 얘기했어. bought는 buy의 과거형입니다. 그러면 내가 책을 샀다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책을 샀었어. 그랬더니 얘가 그 책 어때?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얘가 대답할 때 The book is interesting. 그 책 재밌어. 자, 이건 지금 책에 대해서 처음 얘기하는데 몇 권을 샀다고 얘기했습니까? 한 권 샀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가 붙은 거예요. 근데 그 책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죠, 동일한 것을? 그러니까 이번에는 더를 붙이 그 책은 재밌어. 됐습니까? 근데 책을 여러 권 샀어. I bought books. 그러면 얘도 바뀌겠죠. books 안만 길어봤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바뀌냐? 그것들 어때?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그 책들 안만 길어봤자 얘도 바뀌겠죠? 맞습니까? 이게 어를 쓰는 거, 더를 쓰는 거 뭐 이런 것들입니다. 계속해서 A lot of. A lot of. A lot of의 뜻이 이런 뜻이니까 A lot of book이야? A lot of books야? 그렇죠. 많다고 했으니까 최소 두 권 이상이겠죠. 복수 형태를 써야 되겠다. Practiced 하면 되겠죠. Practiced. 됐습니까? Practice가 하다시의 뜻이 있었죠. 그 속에 do가 들어있으면 원래 모습 그대로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does가 들어가면 이렇게 꼬리가 튀어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속에 did가 들어가면 이렇게 생깁니다. 과거형이라고 합니다. 하다시에. 모르겠네요? 원? 원은 한 사람인데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면 원 앞에 뭘 붙여야 되는데? 오케이. 그래서 몇 시간 전에 문표현? 이것도 모르겠나요? was죠. was. 그렇다면 are의 과거형은 뭐라 했어요?
were라고 그랬죠. 됐습니까? be 동사도 과거형이 있다. 하다 씨는 did가 들어간 형태가 과거형이고, 그 다음에 be 동사는 was not were가 과거형이다. because. because. 여기에 접이라고 써 있으면 접속사란 얘기고, 그게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because 뒤에 뭐가 온다? 누가 다가 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자를 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꿔준다 했어요. 그래서 you are tired는 무슨 뜻인데? 네가 피곤하단데 because you are tired 하면 무슨 뜻이 돼버린다? 라는 뜻으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을 만들었다? 왜? 내가 피곤하기, 네가 피곤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접속사란 녀석들은 누가 다 앞에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꿔버린다 했었습니다. face. 오케이. 이름씨도 되고 하다씨도 되니까 문장 속에서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오케이. 그렇다면 지금 생각 안 난 게 세 개가 있어요. 그게 뭐였더라? 아무도 뭐뭐 하지 않는다 하고, 또 아무도 뭐뭐 하지 않는다고, 또 아무도 뭐뭐 하지 않는다고, 또 뭐 신경 쓰다 하고, 그쵸? 그 다음에 또 뭐뭐 전에, 이 세 개네요. 그니까 아무도 뭐뭐 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부하고 시험 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